베드로서 1장 성경 페이지는 3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과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아들이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을 받아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시몬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된 시몬은 애원의 말씀을 받아서 애원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갑자기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오게 순종함으로 왔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받는 대로 그냥 성경을 안 찾고 받는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제 마침에 영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주의 보혈을 믿느냐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의 보혈을 믿느냐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애원의 이 말씀 사도처럼 주면서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주면서 건물을 들파이라는 것은 들파는 들파는 영적으로 들파를 보면은 항무지를 보면은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거라 항무지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항무지가 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빌딩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항무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뭐냐? 성전을 하나님 집을 말합니다. 성전을. 그 집을 다 허물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듯이 도자로 철거하듯이 완전히 산상조각내서 철거를 하니까 하나님 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내가 전부 다 밀어버리라. 주여 아버지 성경에는 밀어버리라고 나왔는데 밀어버린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밀어버린 것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북한 이방인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방인을 내려와서 악인들을 자 절멸을 시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악인들을 다 절멸시킨다 그걸 다 죽이고 나중에는 북한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러시아와 지금 전쟁 붙은 데가 러시아와 어디죠?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를 밀어오고 악인을 다 죽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리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급 무기가 있는데 전쟁이 나도 그 병기가 뜨지 않는다. 그 병기가 뜨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칠 테고
그것이 일곱 무기가 두 기가 뜨면은 전멸을 시켜서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공중에 뜨면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전멸시켜 본다고 해요. 싹 시켜서 북한 당원들을 전부 다 핵을 터뜨려서 공중 폭발을 시켜서 전부 다 거듭 악인들을 전부 다 생명을 거둬가겠다고 해요. 그러한 다음에 복음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에게 한국을 맡겨 주셨고, 복음 너는 한국에다 거기다 주의 종들을 살려라 하고 보여줍니다. 그 나머지 주의 종들은 제자들은 북한으로 네 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들지 않으냐고 공산화를 만들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1년 동안을 거짓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산화가 마치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서 우리나라의 이 어둠을 단비를 내려서 공산화를 막아주셨다 한 것을 나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곱 무기를 하나를 하나님이 쓰실 거를, 소돔과 고모라로 쓰실 거를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곱 무기를 하나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곱 무기를 그거를 하나를 폭발시켰다. 그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하나를 해갖고 다 전멸을 시키겠습니다. 그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은 괴로움을 그 제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나에게 제맞으면은 하더만은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를 만나라. 그러면 1급 조종사를 만날 수 있으리라.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부 다 쓸어볼 겁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안 된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하고 기도만 이렇게 했는데, 나라의 기도, 대통령들 기도 하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표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양의 피를 묻히면 살았는데 지금은 양의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하기로 밀어보기로 악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멸하기로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그러면 지금 곧 하나님은 나에게 작년부터 내가 핵으로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병기를 폭발시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핵으로 다 죽이리라, 거기서 이사가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나 죽고 말지 100m는 지하 100m는 못 파겠습니다. 죽고 말랍니다. 그냥 들림 받을랍니다. 죽을랍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는 핵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거라. 김정은이가 거기는 핵을 안 쓴다고 약속을 했다. 김대중한테 약속을 했다 그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는 핵이 떨어지지 아니할 테고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잘할 겁니다.
카톡을 봐도 동영상을 봐도 지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주 미국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한국에 밀고 내려오면은 너희는 종말을 시켜버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한의 당원들은 종말을 다 당하며 완전히 종말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뭐를 해야 되냐? 주님께 열처녀처럼 기도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피신을 해야 육신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23일에도 공중에 800m에서 핵을 떨어뜨린 것을 폭발을 시키는 것을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북한 당원들을 죽일 때 공중 폭발을 핵을 시켜서 하나님이 전멸을 시킨다고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을 우리나라가 다시 당하게 된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의지하고 물질로 타락하고 음부로 타락하고 그는 하나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로 전멸을 시켜오겠다. 핵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 누수를 가보면은 엊그저께도 공중폭발 800m 지상에서 공중 800m에서 폭발을 시켜보면 높은 건물은 부터 첫째로 높은 건물부터 죽는다고요. 빌딩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대비하려면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해외를 피하든가 그러면 사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핵이 안 떨어진 대로 피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핵이 안 떨어진데 신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김정은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김정은한테 김대중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는 핵을 떨치지 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가 그거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라면 사도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을 받았던 것을 애원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은 자도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써졌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때가 곧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이 버틸지 하나님이 봐줄지 하나님의 종들이 피하면은 주님께서 터뜨릴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챙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만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주의 종들을 살려라 하는 말씀을 이제까지 때가 되면 될 대로 했는데 내가 순종 안 하다가 전 세상이 날라갔고 죽을 고비를 내가 남겼습니다. 순종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 서면 일곱 교회에 편의한 것처럼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때가 곧 가까웠으니 지금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올 1년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날짜는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말씀을 줘줘도 날짜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때가 이만큼 된 것만 누수로 지금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두세 달을 내가 느낀 것은 두세 달은 하나님 기도해보고 옮기라면 빨리 순종하여 옮겨서 생명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